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건요 여러분들, 바로 멤버들 몰래카메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멤버들을 가족사항극 녹화를 한다면서,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가족사항극 그 맵이죠. 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가족사항극에 많이 나왔던 네 집이 있는데요. 자, 멤버들이 이제 가족사항극 녹화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함정에 빠진다면 그 반응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멤버들이 빠질 함정을 미리 만들어보죠. 자, 여기다가 네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여기다가 네 함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정을 빨리 만들어 볼게요. 아래로 쭉 빠지는 함정을 만들 셈입니다. 만들 거예요. 자, 자, 여기다가 이제 거미줄 깔아놓고요. 자, 이제 멤버들이 이쪽으로 쭉 빠질 네, 함정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블럭을 설치하고요. 자, 이제 멤버들이 이제 가족사항극에 정말 연기를 할 거잖아요. 열연을 할 건데 연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함정이 빠진다면,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함정이 빠진다면 제 멤버들의 반응은 어떨지. 함정이 너무 네 약간 안 놀랄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용암을 보고요. 약간 희비 교차죠. 네, 약간 용암 용암 뭐지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면은 바로 네 떨어지고 나면 바로 네 물이 있고요. 네, 물이 있고 떨어지고 물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아래로 떨어지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 거죠. 네, 멤버들이 갑자기 연기하는 도중에 함정이 빠진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멤버들한테 한번 통화를 걸어서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뿅. 됐다. 그 뭐야 님, 진짜 간단하고요. 진짜 간단하고, 이게 아빠가 깨어나질 않아요 이겁니다. 님이 집에 왔는데 아빠가 깨어나질 않는 겁니다. 거실에 네. 있거든요 아빠가. 오케이. 네. 깨어나질 네. 않아요. 자고 있어요. 자면서 깨어나질 않습니다. 이것만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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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집에서 그럼 제가 코 고는 소리 내고 있을게요. 자, 할게요. 스마일 스마일 액션. 아, 다녀왔습니다. 뭐야. 아, 씨. 아, 씨.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아, 야. 아, 이거 뭐야. 아, 잔뜩 놀라셔버리네. 이거 뭐야. 나. 아씨. 아, 나 존나 깜짝 놀랐네 진짜로. 게임 재밌어요? 그거 재밌어요? 아, 이거 주인님. 예예. 30초만 해주시면 되고요. 예, 빨리 갑시다. 아,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집 있잖아. 집에서 잉여맨이 잠자고 있어. 네. 여기서 찍을 거야 여기서. 잉여맨이 잠자고 있는데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거야. 깨우면 돼 잉여맨을. 알겠지? 에. 어떻게 깨울까요 제가? 그냥 뭐 막 깨우시면 돼요. 안 일어나고, 아, 계속 안 일어나요 잉여맨이. 계속 잠자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서 깨운다든가. 아, 그냥 들어가서 깨워주시면 돼요 그냥. 네, 아시겠죠? 할게요. 서바이크. 네, 알겠습니다. 서바이 액션. 야 잉여맨 뭐야. 야, 일어나 이거 있지. 일어나라고. 뭐야, 왜 이렇게 안 일어나. 야, 일어나. 뭐야 어디가. 아, 일어나라고. 일어나. 아, 왜 안 일어나? 아유, 방귀 뿡! 이래도 안 일어나잖아? 죽은 거 아니야? 죽었어!
주인대님? 네? 자, 한 번 더 들어와서 깨워주세요. 할게요. 아, 네. 왠지 알 것 같네요. 출발 액션! 이놈은! 이놈은 씨! 뭐야? 왜 아, 문 안 열어주지? 그냥 들어갑니다! 어! 뭐야? 이놈은 씨 자고 있네? 이놈은 씨 일어나봐요! 이놈은 씨! 이놈은 씨! 뭐야? 왜 안 일어나? 야 일어나! 어! 왜 일어나! 뭐라고! 와! 아 뭔데 열터 대체? 아! 나 훈련병 됐잖아! 아 형 때문에 욕 오질나게 먹고 있어 지금! 아 그 게임에서? 어 이게 선택 안 하면은 그거 된단 말이야 그 캐릭터 주인대님! 아 네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하하하하 네 갑자기 연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함정에 빠지면 이라는 네 주제였거든요. 네 잘 가세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잉여맨이 자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럼 깨우시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네. 아 나 뭐 개인 녹 안 해도 돼? 아 네 필요 없어요. 할게요. 잠깐만요. 잉여맨 방보고 온 컨셉인가? 아 잉여맨을 깨우시면 됩니다. 네 바로 그냥 안 일어날 거예요. 네 할게요. 스바이. 스바이 액션. 여보 나왔어. 어 여보? 아! 야 이씨! 아 남면님 놀랬잖아. 몰래 카메라입니다. 몰래 카메라. 멤버들은 과연 연기하는 도중에 함정이 걸리면 어떤 반응일까라는 몰래카메라였고요. 네. 대성공이네요. 네, 죽이고 싶네요. 죽이고 싶다. 아 아니 맵이라 진짜 잉여맨 맵이라서 21도 안 했다. 어이가 없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요루루만 찍으면 되는데 요루루가 안 들어오네. 일단 네. 여기서 시작하실 거고 어허? 네. 집 네. 안으로 들어와서 잉여맨 왜 말을 못하냐고 저한테 구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야, 그 소파 위에 앉아 있을게요. 오케이? 네. 세바 액션 하면 들어오세요. 아니 그 나 초인종까지 누르고 들어가? 아니야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세바 액션. 이 뭐야? 형. 대태기님. 이게 뭐예요? 잉여맨이 네, 말을 못하는 상황극은 무슨? 이게 뭐예요? 네, 바로 이게 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녹화 도중에 연기하는 도중에 함정에 빠지면 어떤 반응일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오늘 몰래카메라 준비했습니다. 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들어가 보세요. 네. 너무 경박스럽지 않았나요?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100% 걸리는 함정이 아니었나. 어. 네. 어쨌든 태태기님 깜짝 놀라셨죠? 네. 대성공이네요. 네. 아 여기 있네요. 아 이선이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가족사한극이고 아하 일단 예. 할아버지 역할이시잖아요. 예. 갑자기 이제 잉여맨 가족 집에 들어갔는데 잉여맨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깨우시면 됩니다. 잉여맨이 안 일어나거든요. 잉여맨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는 상황극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일어나지 않아요 라는 상황극인데 잠에서 일어나질 왜... 않아요. 네 들어가서 깨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고 있을게요. 들어오세요 이따가. 자 할게요. 아니? 자 세바이 액션. 뭐야 형아 일어나라고 이 자식아. 안나소야 일어나 정신 차려 이 자식. 정신 차리질 않잖아 이 자식. 머리를 깨부서라도 내가 깨워야겠어. 일어나 이 자식아.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
지금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안 일어나고 있어. 포기해야겠어. 아, 이소님. 예. Yeah. 그 다시 들어오시겠어요? 다시. 네. 여기. 네, 다시. 네, 빨리 해 주세요. 네. 자, 세발. 아, 액션. 손 아파. 세발 액션. 뭐야? 야! 일어나! 예, 이수관님. 예. 네네네네. 아, 가주세요, 네, 다시. 형님, 너무 형님 머리가 좋아도 안 되는 겁니까, 형님? 이수관님? 다시, 네, 다시. 형님, 너무 눈치가 빨라도 안 되는 겁니까? 아, 혹시, 아니죠? 뭐가요, 형님? 아니죠? 네, 형님. 아니, 선이. 아, 빨리 와주세요. 예. 네. 설마, 액션! 빨리 와주세요, 빨리. 네. 자식. 이 자식, 누가 봐도 여기 걸려야 될 것 같잖아. 아, 안 돼! 야, 이게 보여? 이게 보여? 네, 형님. 보인다, 어떻게 보여요? 이게 누가 봐도 딱 보이잖아요, 형님. 함정이 보인다고? 왜 보여? 네, 형님. 왜 보이는데? 누가 봐도 형님, 누가 봐도 내 카누라 형님 누가 후배 파놓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 아, 나는 이거 막아놨는데? 언니? 렉 때문에 보이는 건가? 렉 때문에? 나 아빠가 말을 못해요 상황극이야. 아빠가 말을 못해요. 니가 아빠 뭐 그냥 아무 말이나 해. 니가 아빠한테 쫄라, 알았지? 아하. 내가 집 안에 거실에 있을 테니까 네가 거실로 오면 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거실에서. 스탠바이 액션 하면 네. 들어와. 아무 말도 못하고 네가 아무 말이나 하면 돼. 쫄으면 돼, 놀아달라고. 알겠지? 네, 아무거나 쫄으면 되는 거죠. 아, 그쵸. 자, 할게요. 아빠가 말을 못해요, 상황극. 자, 스탠바이 할게요, 스탠바이. 액션! 이거 뭐야? 네, 요루루님. 네, 가족 상황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정말. 도심 속으로 퐁당 빠졌었는데 여기 있기 없기. 왜 어떻게 해놓은 거야? 아우, 학년부들 아예 깔아놨구나.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저희 등등을 빼앗아 간죄. 네, 요루루님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금 많이 놀랄 줄 알았는데. 아니, 저는 워낙 강심장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어쨌든 여러분들 멤버들 모두 이렇게 함정 모드로 낚아봤는데,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아...